BTN 불교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여러분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죠 그만큼 신중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국가재정이라면 국민 행복을 위해서 의미있게 쓰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대방에 모실 분은 국가 재정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연구하며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춘순 국회 예산정책처장님을 지대방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 방이 저희 BTN 지대방입니다. 네. <laughs> 처장님 모시고 오늘 편안하게 말씀 나누겠는데요. 오늘 BTN 지대방 처음 출연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처장님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네. 오늘 지대방이 처음 출연이시니까요,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 우리 차장님 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프로인 지대방에 초대받게 네. 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어, 정말 좋아하셨어요? 어,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특히 진명수님, <laughs> 아유, 그 감사합니다. 실물 뵈니까 훨씬 더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어, 그래서 뭐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어, 제 소개는 좀 줄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 입법고시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30년 동안 네. 국회에서 봉사를 해왔습니다. 네. 국회의 그 어려움, 또 국회의 영광, 이런 걸 네. 지켜보면서 네. 지난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최근 10년 동안은 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예산, 예, 아, 예산이, 기능 중 하나인 예결산. 예결산이죠. 예. 네. 예. 네. 예결산 심의 현장에서 그렇죠. 그, 나름 전문가로서 예산 심의를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네. 제가 겪거나 경험하고 깨달았던 네. 그런 네. 현장 재정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네. 네. 또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같이 공유하면서 네. 좋은 기회 그러니까 저를 또 국회를 소개할 수 있는 네.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어, 많은 기대를 네. <laughs>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늦었지만 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보니까. 어 불자 대상의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소감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어, 명예로운 상을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모두 부처님의 큰 가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자 대상 그 상금을 네. 전액을 기부하셨다고 들었어요. 상 받는 것만으로도 넘치는데 네. 상금은 제몫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에 네. 그 좋은 곳에 또 어려운 곳에 써달라고 기탁을 했고 네. 아주 좋은 의미로 쓰여지기를 희망합니다. 오히려 기부를 하고 나서 네. 기쁨이 상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 걸 그랬어요. 느끼고 굉장히 흥뭇해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상을 받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우셨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기꺼이 상금을 기부를 해주시고,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네. 어, 제가 소개를 드릴 때 국회 예산 정책처장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laughs> 줄여서 예정처라고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국회 예산 정책처 하면은 저희들로서는 좀 생소한 네. 네, 부서가 아닌가. 네. 아마 국민들도 뭐 국가 예산을 다루는 곳이겠거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구체적으로 소개 해주십시오. 네. 네. 예정처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산처라고도 부르고 네. 영어로는 저희가 통해 나보라고 합니다. 음.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의회 예산처인 CBO를 저희가 모델링해서 만든 겁니다. 네. 어, 2003년에 출범을 하고 15년차를 맞이하는데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가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는 일을 네.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 국회가 입법권과 재정권 두개의 양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재정권이 음. 민주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네. 행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일을 네.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음. 어, 사실은 저희 그 직원들이 한 140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반은 경제학 박사 등을 가진 박사, 네. 전문가들로 네. 충원이 되어 있고 또그중에 반은 입법고시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네. 충원이 돼서 그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어, 전문지식을 발휘해서 아주 전문성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 네. 그것을 국회에 제공하는 일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 예산 정책처 하면 음. 통상 예산 심의의 나침반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곤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모르는 국민이 보더라도 예. 네, 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될때 어떤 분야에 어떻게 이 국가 재정이 쓰여지나 예. 하고 좀 많이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만큼 예. 이 국가 예산을, 국가 예산을 잘 이렇게 분석하고 예. 예산이 잘 예. 적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연구 분석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한 어, 가정의 1년 예산도 아니고 <laughs> 한 사찰의 1년 예산도 아니고 네. 어마어마한 예산을 연구 분석하셔야 되는데 그만큼 업무량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저도 처장이지만 네. 직원들이 분석하고 만들어 내는 보고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지요. 또 그것이 네. 여야 국회 또 정부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음. 그래서 계속 직원들과 같이 저도 고민하고 그렇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저도 네. 개인적으로 좀 바쁘고 네. 우리 밑에 일하는 분석관들은 사실 훨씬 바쁜 것이 그렇죠. 본인들이 맡은 분야 부문들이 있습니다. 네. 그 부문들을 사실은 한 2월 경 결산을 시작하면 음. 연말에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네. 1년 내내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좀 허덕거린다 그럴까요? 네. 그 주중에 야근은 물론 해야 되고 네. 주말에도 많은 경우 출근해서 네. 그 자기 일을 어 열심히 그 분석을 하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어 굉장히 어렵고 어 스트레스도 있고 네. 굉장히 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네. 어 좀늘늘 늘 직원들과 함께 네. 고생한다. 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네. 하지만 제또 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국민과 국회가 음. 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네. 어, 그 여러분이 보시를 하고 네. 어,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해라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바쁜 중에도 조술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오늘 <laughs> 책을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네. 네. 어, 세팅을 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 처장님이 다 쓰신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야 정말. <laughs> 대단합니다. 최근에도 책이 새로 나왔는데 이 책인가요? 네, 그 위에 있는 책입니다. 네. 국가 재정 이론가실지. 네. 네. 이 내용이 어떻게 담겼는지 저는 어려워서 제가 이제 <laughs> 앞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해 주시죠? 예, 네, 이름에서 <laughs> 뭐 짐작을 네. 하시겠지만 네. 우리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제도와 이론이 들어있는데 네. 그 제도를 한 100여 개 이상 되는 제도를 저기에 어, 알기 쉽게 네. 소개를 하면서 네. 또 이제 다른 책과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네. 각 제도별로 실제로 운영을 아. 5년간 10년 동안 예. 성과와 운영이 어떻게 됐는가를 예. 최신 통계로 업데이트를 해서 같이 거기에 아. 첨부를 했기 때문에 네. 어, 이 책을 읽으면 네. 국가 재정이 아 이렇게 틀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네. 책입니다. 그래서 네. 뭐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학자, 공무원 네. 또는 재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네. 꽤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800쪽 이상 되죠. 그 정도 됩니다, 800쪽. 네. 근데 방대한 분량이에요. 네. 근데 전문서적이라서. 네. 어, 웬만한 의지로는 다읽어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laughs>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 사실은 저도 제 네. 공부를 위해서 시작을 한 일입니다. 네. 너무 용어도 어렵고 네. 제도도 너무 많고 해서. 그러니까요. 어느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네. 또 지난 것이 잊혀지고. 그래서 그걸 대학 노트에 나름 은제가 꾸준히 음. 기록을 하면서 음. 나름 정리를 해서 한 2년 정도를 모으다 네. 보니 어. 그냥이 상당해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거를 좀더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네. 싶어서 제가 예결위 전문위원 시절부터 모았던 그 자료를 네. 어,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부터 한 2년 정도 걸려서 초판을 <laughs> 만들었었는데. 어, 지금 만든 책은 그것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돼서 훨씬 나아진 그런 네.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물건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네.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네. 귀한 일이다 생각해서 큰 보시에요. 예, 그래서 네. 뭐 열심히 네.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laughs> 오늘 지대방에 이제 이렇게 전문가를 모셨거든요. 재정에 대해서. <laughs> 그래서 재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국가 재정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저부터서요. 아, 예. 네. 아, 어, 이름이 재정하니까 벌써 좀 딱딱하고 이름이 어려운데. 네. 쉽게 생각하면 네. 나라 운영을 하는데 네. 비용이 얼마가 들고. 그렇죠. 또그 드는 비용을 어디서 조달을 네, 하고, 어떻게 만들고 예. 또 구체적으로 조달한 비용을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네. 하는 것을 고민하고 관리하는 일이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더 어 옛날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나라의 곳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네. 누구에게 열 것인가 네. 하는 그 철학, 그렇죠. 그 관리가 네. 재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 네. 총 지출 기준으로 보면 올해 예산이 433조 정도가 네. 짜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운영을 위해서 이제 7,500여 가지의 재정 사업에 네. 이 돈을 전부 나누어서 예. 투입을 합니다. 예. 그럼 이 돈이 부처로 또 지방자치단체로 예. 또 어떤 공공단체로 가서 이금 이제 피처럼 전 음, 국에 흘러가겠죠. 흘러가는 거죠. 예. 잘 흘러가도록 필요한 것에 흘러가도록 짜는 것이 이제 재정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보면은 어, 제일 중요한 게 음, 국가의 안녕 네. 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의 안녕 네. 또 국민 생활이 굉장히 행복하고 안전하게 흘러가도록 한이 네. 양대 네. 목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음. 어떻게 하면 재원을 탄탄하게 재원 네. 구조를 마련할 것이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뭐 어디든 쓸수 있지만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꼭 필요한가 네. 하는 걸 따져서 음. 중장기적인 재정 전략을 짜서 필요한 그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네. 재정을 운영하는 데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네. 현재 그 기관장으로서 1년반 정도 지금 <laughs> 시간이 지나고 네. 있어요. 네, 그런데 어 작년에 단행한 조직 개편, 네, 네. 어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laughs> 네. 예정차가 설립이 되고 14년 만에 단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단행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네. 어, 말씀하신대로 이제 14년 차가 되도록 네. 어, 조직 개편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음... 조직은 그 생물체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환경의 변화에 같이 가고 네. 그 같이 변화를 따라가야 생존할 수 있는데. 네. 어, 14년 동안에 많은 재정 환경이 변하면서 많은 수요가 있었고 네. 또그 동안에 나보를 운영하면서 일어났던 그좀 비판적이거나 부족한 네. 부분들을 예. 그러니까 기능이 중복된다든지 네. 새로운 수요가 있는데 그 담당하는 업무 부서가 없다든지 네. 하는 부서 그런 업무를 다 참고해서 네. 어,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부서 이름이 다 바뀌고 때로는 없어지고 네. 통폐합되고. 네. 어~ 이렇게 해서 이제새 조직을 이렇게 만든 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의 전제는 직원 숫자는 그대로 네. 증원하지 않고 네. 있는 리스트 럭처링을 통해서 그~ 재배치를 네. 하게 된 그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은 같고 네. 어~ 틀은 바뀐 그니까 네. 사람은 같은데 열심히 운동을 해서 좀 필요한 네. 곳에 근육을 늘리고 네. 불필요한 곳은 좀 살을 빼고 네. 어, 이렇게 했다는 측면에서 꽤 많은 그런 네.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직개편이 <laughs> 굉장히 그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감사합니다. 있대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처장님이 계시는 <laughs> 동안에 이런 네.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참반갑더라고요네 네. 그런데 그로 인해서 효과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성과 성공적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기는 좀 부끄럽고 네. 네.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 네. 국회 운영위원회가 그렇죠. 저희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인데 네. 또 저희 수요자이신 국회의원 네. 분들의 평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조직개편 이후에 같은 인력이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보고서의 양과 질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우선 네. 양적인 측면에서 한두배 이상 네. 늘었고 또, 그 퀄리티 측면에서도 꽤 많이, 네. 어, 굉장히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다라는 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언제 아느냐 면 국정감사 때 저희가 피감기관으로 감사를 받아온 거거든요. 그렇죠. 어,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 네. 이런 부분은 분석이 잘못됐다 하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고 예. 또 경력도 많이 받았다는 측면에서 아, 성과가 좋았다 생각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큰 행사 치르셨어요 <laughs> 네.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네. 네, 독립재정기구 회의가 열렸는데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독립재정기구라고 하면 그것도 생소한 단어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나보 같은 기관들이 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미국의 CBO를 비롯해서 영국의 OBR, 캐나다의 PBO 뭐 이런 의회 소속의 음. 예산 기관 아니면 네. 정부로부터 독립된 그런 재정 기관들이 네. 모여서 각국의 재정 운영 사례라든지 네. 각국의 제도에 대한 서로 비교하는 그런 토론회라든지 네. 이런 걸 열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네. 그런 회의입니다. 예. 매년 한 번씩 열리는데 유럽에서만 열렸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에 OECD 측에서도 네. 한국에서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 네. 하는 또 저희가 그 독립 재정기구 중에 굉장히 잘 나가는 네. 기관입니다. 아, 미국 다음으로 한 2위 정도 되는 어허. 기관입니다. 규모나 여러 가지 역할 면에서 그래서 사실은 예. 저희가 큰 집이기 때문에 벌써 네. 했었어야 되는데 네. 뭐 예산 문제도 있고 네. 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그 동안 잘못 못했, 했었는데 네. 적극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유치를 해서 네. 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조 발제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어, 효과적인 재정 거버넌스를 위해서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라든지 네. 이런 쪽에 발제를 했고 네. 또 많은 우리 국회 예, 우리 의원들과 어, 그 참가한 재정 전문가, 그리고 네. 전문가들과의 많은 그런 토론 등이 있었고, 네. 또 마지막 날에는 이분들을 모시고 JSA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네. 거기 가서 우리 분단 현, 현실과 네. 또 남북이 앞으로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네. 더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네. 저희가 PR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었고 해서 아.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laughs> 네. 행사였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장님 이번 요즘 보면은 그 네. 개헌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재정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네, 한 가지를 소개해주신다면요? 네. 너무 큰 틀의 네. 어떤 제도의 문제를 소개하는 것은 좀 하기보다는. 네. 어, 국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예산의 형식을 바꾸는 것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산 법률주의라고 네. 합니다만 네. 어, 헌법에는 그게 없습니다 개헌을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예산은 숫자로만 표시돼 있습니다 예산 네. 비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과 예산이 형식이 다르죠 네. 근데 많은 선진국에서는 예산과 법률이 똑같이 법률입니다 네. 예산도 법률 네. 다른 개별 법률도 법률 네. 그래서. 예산 법률인 경우에는 예산에 나오는 그 수치들을 전부 말로 풀어서 씁니다. 사업 이름이 있고 현재는 얼마 이렇게만 네. 돼 있는 걸 사업 이름이 있고 규모가 있고 그거에 대한 이 사업은 <laughs> 어떤 사업이고 네. 어디에 써야 되고 네. 어떤 걸 쓰면 안 되고 뭐 어떻게 잘못 쓰면 어떤 제재가 있고 네. 이런 걸어 조항으로 명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예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 또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예산 법률주의가 개헌을 하는 경우 꼭 도입이 네. 되었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그렇군요. 대통령이 개헌하는 내신 안에도 그게 들어 있고 네. 또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어, 여러 연구를 하는 동안에 네. 예산 법률주의 도입을 역설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러면 역으로 한번 <laughs>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너무 조항을 세밀하게 <laughs> 넣어놓으면 우리가 쓰고 사는 예산에 있어서는 담지 못할 예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역으로 예산 법률주의가 국민들에게 또 걸리는 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좀 숫자로만 돼 있으면 재량이 넓을 수 있고 네. 집행을 하는데, 예. 근데 그걸 너무 어, 문자로 기속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좀 재량 범위가 좁아질 예.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외국의 애들을 보면 그 세세하게 이렇게 기술을 음. 하지 못합니다. 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주요한 핵심들 네. 중요한 네. 내용들에 있어서 예. 그걸 이제 명기를 하는 아, 그런 개념으로 아. 가니까. 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그, 그 명문에다가 <laughs> 좀 융통성 있게 <laughs> 정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 예. 네. 그, 원약이 분야에 있어서 오랫동안 일을 하셔서 예. 어, 익숙한 부분도 예. 있겠습니다만은 기관장이 되면 음. 책임감도 크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려움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이 네. 굉장한 제가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네. 몸이 바쁘고 네. 마음이 또 여기저기 걸리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기관장으로서 일하는 도중에 이제 제일 업무상으로는 우선 지금 다당제 국회에서 네. 그 중립적으로 그 네. 중간에서 일한다는 것, 네. 그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전문성 하나만 가지고 버티기는 좀 어려운, 네. 또 정무적인 그런 판단, 감각,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많이 네. 직원들을 지휘하고 판단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하는 부분이 네.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보다 네.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이라 하면, 작년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네. 어, 저는 나름 대의와 명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네. 어 그래서 국회의원 운영이 이런 분들이 다 지지를 해줘서 네. 뭐 조직 개편이 잘 됐습니다만 네. 그 구성원들은 어, 이해가 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예를 들어 박사들 같은 경우 조직이 개편돼서 부서가 없어지면 네.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죠. 본인 잘못이 네.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그분들을 전부 어, 재배치시키는 쪽으로 하면서 네. 어, 개편을 추진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저항. 네. 때로는 공격, 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꽤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도 힘들고 네. 상처도 그렇지. 입은 부분도 꽤 있는데, 그럼요. 지금 뭐 네. 지나고 나니까 뭐다 네. 치유되고 없습니다만, 네. 그때 그러니까 직원들로부터 제가 신뢰받지 못하고 네.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네. 기관장으로서 설당이 없다 그렇지 하는 부분에서 볼 네. 때, 네. 직원들의 신뢰를 얻고 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직원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 그게 제일 어려운 것이라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같아요. 않습니다 <웃음> 그러시군요 <웃음> 어, 지금까지 일을 해 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일이나 사건이랄까요 네. 있을까요 뭐 많은데 네. 어 선생님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네. 제가 4년을 근무했습니다 네. 지금 일보다는 좀더 직접적으로 네. 예산을 직접 갖고 다름... 늘리고 네. 그걸 통과시키는 현장에서 제가 실무 책임자로 네. 4년을 근무를 했는데 네. 뭐 굉장히 많은 사건과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중에 하나 사실은 업무긴 한데 에, 사건이 제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쪽으로 흐른 네. 좋은 뜻에서 시작한 그렇지.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있죠. 이런 겁니다. 예. 어, 정부 부처가 53개 부처가 네. 전부 와서 얘기를 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네. 여러 날 동안. 그렇죠. 그 장차관, 뭐 실국장들, 네. 이런 분들이 네. 다 오시는데 그분들의 연락처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우리 네. 예결위원이 50명, 네. 또 소위원이 15분인데 이분들이 그걸, 그, 원하, 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통상 가지고 있던, 네. 있고 그분들한테 제공도 하는 차에 네. 어느 때인가는, 야, 이거를 그냥 이쁘게 수첩으로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 수첩으로 만들어서 아주 엄격하게 양을 제한해서 네. 그 필요한 애기 위원들께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네. 그 소문이 나면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그 요구가 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국회의원 다른 위원회 있는 국회의원들로부터 네. 요구. 심지어는 밖에 있는. 네. 무슨 뭐 민간 기업에 있는 사람들, 네. 뭐 이런 분들까지 그걸 얻고자 네. 저희를 모르니까 의원들 통해서 뭐 이렇게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네. 결국에는 어 신문에 나고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아홉 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네. 어 예결위가 만든 그 수첩이 황금 수첩이다. 그래서 억만금을 주고도 사기 어려운 수첩이라서. <laughs> 네. 이거는 정말 이름을 황금수첩이라 불린다 네. <laughs> 그래서 굉장히 제가 당황했던 그래서 여기저기서 말도 많이 들었고 특히 네. 집사람한테 네. 집에 가서 처랑 그 9시 뉴스를 보는 중에 처가 네. 그걸 보더니 아이 사람이 이거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어... 저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어...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좋은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업무상, 예, 업무상 필요한 일로 예, 했는데 잘 제공하고 싶어서 했던 네. 것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아. 어, 언론에까지 나서 네. 문제가 문제가 꼭 됐던 건 아닙니다만 네.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은 격이 돼서 네. 그 다음 연도부터는 그걸 안 만들고 네. <laughs> 그냥 필요한 정보만 드리고 사실은 해봤습니다. 그 거기까지 <laughs>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필요한 그렇습니다. 예 업무상에 필요한 일이라서 만들어갖고 제공했던 예, 예. 것이 <laughs> 밖에서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또 필요한 일이었군요. <laughs> 그러니까 밖에서 오히려 더 많이 필요했던 그러니까 그런 정보였던 많입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예정 처장으로서 또 예결위 수석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30년간 예. 예, 국회 예. 공직자로서 또 예산 현장에서 근무를 <laughs> 해오셨어요. 네. 그런데 예. 어,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도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드린 말씀의 연장선상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예산은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말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순서를 정해서 잘 투입을 해야 되는 거지만 네. 예산 과정이라는 그 특성이. 어, 정치 과정입니다. 그러니 네. 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네. 설명도 하고 하면서 그게 그 정치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네. 틀림없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위가 앞에 있는데 다른 사업 때문에 좀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 네.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고요. 그래서 어 정치 과정 속에는 또 힘의 논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익과 공익을 네. 맨 상위 개념으로 예전에. 놓아야 된다. 네. 예산을 결정하는 사람, 또 예산을 따서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네. 뭐그 사업이 꼭 필요하겠지만 이 사업이 과연 그 앞서는 사업인가, 우리 국익에서 꼭 네.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네.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네.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대방에는 <laughs> 어, 김춘순 국회 <laughs> 예산정책처장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불자님들이 곳곳에서 귀한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정직하게 봉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지대방은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후원금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ARS 한 통화씩 눌러 주시는 그 힘이 바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시간 만들어서, 더 귀한 시간 만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으로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처장님, 제가요, 이쯤 되면은 꼭 예, 질문 드리는 게 있어요. 예. 우리 처장님께서는 <laughs> 어떻게 해서 이제, 물론 어, 대학을 나오시고 유학을 마치시고 들어오셔서 예, 공직에 몸을 <laughs> 담고 계십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불교와 인연이 되었을까? 변함없이 그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실까? 네, 그 인연을 좀 예, 얘기 듣고 싶어요. 인연의 소중함 때문에 네. 불교와 인연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어릴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네. 논산에서 제가 태어나서 네.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뭐 논산에는 또관촉사도 있고 뭐 이런 절에 다니실 때 네. 어릴 때 따라다닌 기억. 네. 또 대전으로 이사를 온 뒤에는 네. 어, 어머니가 계속 절을 다니셨습니다. 절을 네. 위해서. 절을 가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laughs> 많이 네. 어, 노력을 많이 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네. 고등학교도 제가 조계종 계열의 학교를 다녔고 네. 어, 그래서 이제 불교에 대한 그 믿음이 네.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는데 큰 인연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저한테 불교가 음. 크게 다가왔던 적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네. <laughs> 몸을 다쳐서 학교 성적을 잘딸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어, 체육 성적, 네. 뭐 여러 가지 뭐 교리연 이런 성적들이 나빠서 네. 대학을 가기가 어려운 어... 그런 상황이어서 네. 어, 2학년 말에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어... 학교를 안 나갔었습니다. 네. 당분간 검정고시를 볼까. 그런데 아... <laughs> 그러던 중에 네. 예. 어, 이제 부모님께서 네. 어, 그. 인연에 학교와의 인연 뭐 이런 걸 소중히 생각하시 고그 네.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네. 그 강한 불심으로 제 번뇌를 끊어주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불교에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을 네. 항상 있고, 네.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제가 평생 음. 큰 인연으로 모시고 네. 살아야 할 그런 큰 인연이구나 네. 이렇게 불교를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또 변함없이 마음 안의 의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근데 사실은 신행 생활을 <laughs> 네. 어, 그렇게 열심히 하진 못했고 네. 또 공직 생활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담지만 혼자 네. 뭐 관련된 뭐 불경을 읽고 하는 적이 네. 있지만 여기저기 뭐 사찰을 다니면서 네. 뭐 이렇게 신행 생활을 열심히 못했던 그런 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 자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laughs> 네. 자기 생활 안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께서 자주 절에 나가서 신행생활 못한 것에 대한 예, 음. 그 음. 지금 어, 미안한 마음 <laughs> 네. 이런 것보다는 어, 처장님께서 공직에 계시는 그매 순간순간 부처님 말씀을 길잡이로 삼고 네. 또 선지식으로 삼아서 어, 정말 치우침 없는 예, 그런 어, 자리의 역할 수행이라고 할까요? 네. 네, 그것을 잘해주는 것만으로도 어, 불자로서는 충분히 예, 그 역할을 다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직자로서 일을 해 오시면서 어려울 네. 때도 많으실 텐데 부처님 말씀이 어떻게 좀큰 도움이 되시던가요? 아, 그럼요. <laughs> 네. 어, 항상 제가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서 그런지 네. 직원들에게. 제가 불교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네.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음. 불교 말로는 지혜와 자비인데 네. 제가 하는 얘기는 성찰 네. 결국 지혜와 성찰이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 그렇죠. 하는 일을 돌아보고 네. 깨닫고 네. 저의 행동을 고치고 마음을 네. 고치고 예. 하는 일을 계속하려고 노력을 했고 예. 또 자비랄 그러니까 불교용으로 자비지만 네. 또 베푸는 것, 네. 베푸는 네. 것도 불경이긴 합니다만, 음. 그래 이제 많은 경우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어려운 쪽을 더 많이 보려고 했고, 네. 직원들과 틈이 나면 네. 어, 어려운 곳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하고, 네. 예를 들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소록도 병원에 가서 네. 직원들 같이 봉사 활동을 하고, 네. 어려운 동네 가서 연탄 배달을 하고, 네. 뭐 교도소 방문에서또그분들 뭐 네. 같이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네. 네. 이런 것들이 제가 마음속에 네.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제가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네. 싶고 그건 이제 종교를 떠나서 네. 직원들도 굉장히 값지게 생각하고 그 경험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네. 생각하고 얘기하는 모습들을 볼때꽤 네. 많은 제가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네.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바쁘신 중에 틈틈이 <laughs> 봉사활동, 나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네, 우리는 부처님 제자로서, 어. 어, 제가 제자이고 또 네. 출가 제자로서 그 자체로 법을 수호하고 실천하고, 또 우리가 법을 지켜나가는 호법 신장 역할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장님은 그 자리에서 호법 신장 역할 을잘 해주십시오. <laughs> 네. 어, 예정처가 올해 15주년이잖아요. 음. 네. 앞으로 어, 굉장히 의미 있는 해인데 음. 앞으로 비전이랄까요? 어떻습니까? 예, 네, 15년 하면 벌써 이제 사람으로 네. 치면 이제 청년기로 접어드는 나이인데. 그렇죠. 예정처가 네. 그동안 키도 크고 뭐 몸집도 커졌는데. 네. 그만큼 또 책임감도 커지는 나이라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직원들과 함께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음. 저희 나보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네. 국회의 재정권이 정말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행사돼서 네. 국민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그렇지. 그런 음. 어, 역할을 저희가 할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오늘이 네. 그 70주년 제헌절입니다. 그렇죠? 네. 네. 제헌절 하면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네. 날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어, 그런데 헌법 수호자라고 하는 네. 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네. 상당히 깊어지고 네. 있다는 그런 씁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사실 처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뭐 처장님이 국회의원 본인이 아닌데 네. 좀 드리기가 <laughs> 뭐합니다만은 그래도 국회에서 일을 하는 일원으로서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네. 여쭙고 싶네요. 어, 네. 제가 국회에 오랜 세월 근무하면서 느낀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어, 저희 국회 문제가 아니라 국회라는 네. 그팔리아먼트 국회라는 그, 음. 그 속성 이 자체가 태생적으로 음. 어,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곳이 아닌가. 음.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도 보면 네. 정치인에 대한 불신, 네. 국회에 대한 불신은 다른 나라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상대적으로 네. 뭐 어떻게, 어디가 높은지를 음. 그것까지는 따져보지 않았지만 그 이유는 국회가 국민들의 온갖 관련된 희망이나 관련된 이슈들이 모여서 네. 국회에서 논의하고 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토론하면서 싸우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국회에서는 그게 좀더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국회가 너무 조용하다면 네. 그것 때문에 또 국회가 아마 비난을 네. 받을 것이라고 일안 저는 구예 그런 생각을 <laughs> 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 형태에 따라서 네. 어, 국회가 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그랬습니다. 저희 같이 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이렇게 정쟁으로 비춰지고 네. 어, 계속 이제 네. 논쟁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내각제 국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조용한데 네. 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국회가 시끄럽고 논쟁을 하고 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네. 어, 정책과 정치적 논쟁 네. 이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네. 것입니다. 네. 어,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안심이나예산안심이는 네. 다른 나라 국회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네. 합니다. 네.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의원들의 전문성 네. 또 그분들의 열정이 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저는 제가 평가를 하고 네.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네. 그러니까 법안이 1년에 어, 심사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건수가 음. 한 1,700, 800건이 되고 어. 예산도 그 많은 사업을 그래서 네. 하나하나 봐가면서 네. 심의를 하고 있고 하는 네. 부분에서는 정책심의 차원에서는 합격점을 넘는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정치적인 그 정쟁이 때로는 네. 정책을 휘감아서 네. 그것이 압도됨으로써 네. 어, 그게 언론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 네. 국회가 문제가 많다. 또 이렇게 예,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문제되는 부분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됩니다. 네. 그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국회가 잘하고 하는 부분도 좀소개도해 주셔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런 부분도 언론에 좀 저희가 바라는 부분도 네. 하고 네. 어 하여튼 300명의 국회의원이 네. 저희가 볼때아저분 정말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공복으로서 음. 열심히 하시는구나 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네. 그한분한분 한분 모두 국회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네. 그런 부분을 보면서 네. 국민들께서 네. 국회를 좀더 어, 열린 마음으로 네. 이렇게 더 봐주시고 그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laughs> 역시 처장님 국회의원이십니다. <laughs> 어, 사실은 어, 처장님께서 <laughs> 좋은 말씀 해주신 게요. 네. 요즘 국민들은 <laughs> 국회의원들 싸우는 모습에 진력이 나 있어요. 네. 왜냐? 그렇게 잘하고 있는 일들이 그 싸우는 모습이 다 묻혀져 버려요. 싸우는 네. 모습 때문에. 그런데 네, 네. 싸우더라도 좀 품위 있게 음. 싸웠으면 좋겠어요. 예. 그 국회의원들이 한마디 한마디 음. 선택하는 용어나 이런 게 너무 그분들, 정말 저분들에게 우리가 국가 예산 심의를 맡겨도 좋은가, 예. 국가 음. 법을 맡겨도 좋은가 싶을 정도로 품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음. 0점에서 마이너스입니다. <laughs> 국회의원들을 보면. 그런데 오늘 처장님을 음. 통해서 그래도 네. 국회의원들이 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어, 소개를 받아서 그나마 네. 마음 한켠으로는 네. 다행이다. 네. 하는 생각이 해주시죠. 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국회의원님들께 네. 좀더 싸우시더라도 품위있게 싸우십시오. 하고 싶고요. 네. 어, <laughs> 싸우더라도 정책을 갖고 좀 논쟁을 하시고 네. 좀 발전적인 논쟁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처장님께서 꼭좀 전해주십시오. 저도 예, 유념하고 <laughs> 네, 유념하고.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처장이 어려운 걸음 <laughs>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어, 끝으로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부족한 경험을 가지고 또 불자 여러분께 혹시 부족한 얘기를 하진 않았나, 그게 좀 <laughs> 걱정이 되고요. 네. 또저 개인적으로는 그 관왕지례라고 과거를 살펴서 앞에 앞니를 제가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네.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네. 어, 그리고 이제 30년의 공직 생활 동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 지혜와 자비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네. 공직 또 우리 제 개인 생활 이런 부분을 제가 해왔다고 전 나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앞으로도 제 공직 생활 하는 동안에 그두 가치를 마음에 담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우리 어, 국민 생활 또 우리 여러 가지 불자님들의 필요한 그런 부분도 네. 열심히 살펴가면서 네. 그렇게 어, 생활하겠습니다. 네. 어, 불자 여러분의 행복과 어, 여러 가지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차장님 어, <laughs> 공직에 계시는 동안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좋은 길잡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대방에 김춘순 국회 예산 정책 차장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동안 국민을 위해서 또 다수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불자님들, 공직에 계시거나 타수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 날선 그런 눈빛보다는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함께 할줄 아는 그런 불자와 스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탁 말씀드리면서 좀더 앞으로 우리 공직에 계신 불자들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따뜻한 자비의 눈길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